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처 전 시회장입니다. 저희가 막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요 이제 그 이명자 선생님의 모가식초입니다. 어쩜 이래 저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네. 차곡이 골라서 하셨는지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허그를 해주고 싶은 네. 안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할수록 네. 자 모가식초 모가는요 향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얘네들을 자르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건 갈기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이게 갈아버리면 탁해질까봐 네. 좀 썰어서 채쳐, 하면 채서서 네. 채를 썰어서 하면 괜찮겠다 생각했던 건데 색이 너무 이쁘죠. 네. 아, 모가향이 차 우리 옛날에 차 네, 뒤에다가 네. 바구니에 소꼬리. 담아가지고 뒤에 딱 이렇게 싣고 네. 다녔던 거 그 모가인데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맛도 좋아요. 네, 그 완전히 잘된 작품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이명자 선생님 감사해요. 네. 이건 또 이것도 집에서 뭘 네. 하신 거? 아. 아스파라거스를 저기 구해다 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자색 고구마. 아, 네네. 네. 저 자색 고구마 만드는 네. 거 있는데 네. 색깔이 제일 예뻐요. 네. 아, 이렇게 너무 이쁜 맑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자색 고구마를 먹을 때는 네. 그냥 그 호박 고구마나 이거보다 덜 달달하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약했는데 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보랏빛에서 점점 그 붉은 빛이 안 사라지고 네. 지금 살아 있으면서 처음에 톡 쏘는 맛이 살짝 내려왔는데 그거는 자색 고구마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모가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향으로 남기는 걸 하지 마시고 향 날아가고 쭈글쭈글해지면 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속에다가 향을 넣어보세요. 속에 향이 들어가면 몸에 네. 나쁜 기운들이 발산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가를 드신다면은 향을 드시고 또 뭡니까 맛도 드시고 네, 예 건강을 그냥 삼킬 수 네.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이게 우리 예 이명자 선생님 감사하고요. 또 모가식초 많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